죄송해요. 유럽시장 국민 여러분!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? 더 계속 힘들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좀 덜 힘들어지라고 우리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 일 하라고 뽑은 우리의 대리인 모습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? 이번이 그 기회입니다. 이 나라 주인은 국민 아닙니까? 바로 우리죠? 근데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잘 살게 해달라고,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살게 해달라고 권력을 우리가 맡겨놨더니 그 권력으로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못 살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면 그 권력의 주체인 우리가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되겠죠? 미워서가 아닙니다. 미워서가 아니고 네 편이라서가 아니고 그게 다 우리 국민들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? 예! 지금 총선에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책임을 물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비록 압도적으로 많이 당선되긴 했는데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어요. 맞습니다. 의료 대란 대책이 없죠. 네. 자영업자 장사하시는 분들이 100만 명이나 폐업을 해도 대책이 없어요. 맞습니다. 경제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숫자로는 좋아진다는 생각만 하고 우리 국민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힘든지를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? 회초리를 들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해야 되겠죠? 네! 그게 바로 선거입니다. 이번에 두 번째 기회가 온 겁니다. 부산의 금정구의 우리 국민들이 이대로는 못 참겠다. 바꿔라! 지금처럼 하지 마라!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! 그게 바로 이번 보궐선거에서 우리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뽑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! 여러분, 지난 총선에서 부산은 약간 다른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. 우리 민주당이 부족한 것도 있었겠지요. 지금도 부족한 게 많지요. 그러나 여러분, 저번에 최인호 후보, 박재호 후보, 전에는 국회의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떨어졌어요. 세 명이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우리 전재수 국회의원 한 명 어디 가셨노? 한 분밖에 안 됐어요. 여러분이 민주당에도 책임을 물은 것 아니겠습니까? 저희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. 더 노력할 게 있습니다.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. 그러나 여러분, 이번 보궐선거만큼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바뀝니다, 여러분. 맞습니다!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? 맞습니다! 방법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셔서 투표하셔야 합니다. 김경지 후보, 우리는 잘 준비된 후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눈에는 혹여 부족한 것도 많이 있겠지요. 그러나 제가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. 김경지 후보, 사심 없이 지금까지의 경험과 쌓은 능력으로 금정구 지금보다는 최소한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 거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김경지 후보, 그리고 김경지 아니더라도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아닌 야당을 찍어줘야 정부 여당이 정신을 차립니다.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는 집권 세력이
과반수를 야당에 허용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. 그것도 무려 190석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그 이유가 뭡니까?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. 방향을 바꿔라. 국정의 기조를 바꿔라. 라고 책임을 물은 것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런데 어떻습니까? 여러분 보시기에. 좀 바뀌었어요?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. 안 바뀌었죠? 네. 바뀔 것 같지도 않죠? 네.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바뀌게 만들어야 되고 바꿀 수 있는 힘은 바로 여러분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하십시오. 여러분이 뽑은 여러분이 월급 주는 여러분의 대리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? 맞습니다. 하다못해 이 빅세일마트에 종업원도 주인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혼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이 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 거대 공동체를 운영하라고 막강한 권력을 줬더니 그 권력으로 대체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아요. 누구 따라잡을 생각이나 하고. 지금부터 금정구민 여러분이 이러면 안 된다. 우리 대한민국 국민 이 나라의 주인은 지금처럼 하는 거 용서할 수 없다. 이제 바꿔라 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투표로 김경지 1번을 찍어주는 게 바로 정권을 혼내고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만드는 첫 출발입니다. 여러분 맞습니다. 한 말씀 하시죠. 김경지! 김경지!